이거를 또 받으시면 또 얼마나 좋아하실라나 또. 나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편집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예. 예. 아, 뭘 것 같으세요? 드디어 나왔나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따다다다다.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무 이쁜데요? 오, 마음에 드세요? 네, 딱 쑥도 잘 표현해 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넣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오, 굉장히 커요. 몇 개가 들어가나요? 10개가 들어가. 10개가 들어갑니까? 예. 여기 5개.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싹 닫혀서.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예쁜 쑥단자. 예.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조회테이블을 싹 껴주고요. 이렇게 해서 냉동 포장해서 나가는 거죠. 해동을 뭐 10개씩은 해야 되나요? 여기가 보면 다 써놨습니다. 실온에서 약 한두 시간이면 자연해동이면 찰떡 고유의 담백하고 말랑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 밀키트 출시에 대한 각오 멋있게 한번 해주세요. 제가 정말 좋은 재료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기대해 주시고요.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멋있어 멋있어. 그러면은 쑥단자로 삼행시 한번 갈게요. 쑥! 쑥이 엄청 들었어요. 쑥이 엄청 들었어요. 단! 단골 되실래요? 단골 되실래요? 자! 자, 이제 구매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나요?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선물만 있느냐? 아니죠. 제가 또 이제 점검도 하면서 선물도 드리고 하려고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열어볼까요? 안에서 열어볼까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열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네, 자, 선생님 열어보세요. 아, 네. 와. 요렇게 나왔습니다. 아, 어떠세요, 선생님?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네. 진공 포장해서 네. 그 상태로만 봉투에 담아가지고 보내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더 깔끔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담아서 이제 어떻게 판매하실 생각이세요? 지난번에 오셨을 네. 때 홍석천 씨랑 네. 이원희 씨가 얘기를 해주신 게 좀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이요? 혼자 사는 사람이나 두 명 사는 사람은 이거 다 못 먹어요. 나 있게. 네. 그렇죠. 하는 네. 게. 네. 이게. 아, 이렇게 가는군요. 네. 그리고 닭은 두 개로 나눠서 포장. 원래는 이게 이렇게 그냥 크게 하나로 되어 있던 거죠? 네, 하나로 되어 있었죠. 네, 밀키트에 대한 이 각오. 앞으로 이런 음식, 이런 닭강정 선보이겠습니다. 드셔보시고. 맛이 괜찮다 싶으면 또 주문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앉을까요? 이쪽에 앉으세요. 기다리시던 선물이 네. 도착했습니다. 오, 이게 이게 저희 이제 밀키트 그쵸 그쵸 패키지인가요? 네, 밀키트 패키지가 도착했습니다. 오, 열어보세요. 뜯어보세요. 짜잔! 오, 엄청 이쁘게 잘 나왔는데요? 마음에 드시나요? 야, 네. 와. 엄청 이쁜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지금 딱 봐도 지금 여기 순댓국 저렇게 맛있어 보이게 잘 나왔고 이 팩이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저희 30년을 이어온 전통에만 이게 너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네, 드시나요? 멋진 네, 느낌 네, 나세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뭐 양념장이나 뭐 이런 것도 막 따로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또 따로 보내주시나요? 이번에 저희가 만든 양념장. 네, 그걸 맛을 지금 내기 위해서 네. 이것저것 넣어가면서 100번 먹어본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다 이제 셰프님들이 다 네. 예, 도와주시니까 이 매콤한 양념장에다가 담고 싶으신 맛들을 한번 다 담아놓고 요걸로만 맛을 좀 조절할 수 있게 요거를 조금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요거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잘 수용해내시는 또 사장님의 또
와, 능력이다. 밀키트 대전 인천! 야, 뭐야? 아니 인천인데 네. 어쩌다가 지금 여기 서울 서울 와 있는 거야 지금. 네.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인천의 맛이잖아요. 그쵸? 인천의 맛을 인천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인천의 맛을 다른 곳에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작전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서울이 네. 제일 크니까 네. 아, 인천의 맛집들을 서울에서 네. 다 그냥 팔아보자. 왜냐면 또 전국의 입맛이 또 다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제품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면서 네, 네. 네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저희 30년 전통의 순대국밥. 오늘 이 동네 분들 깜짝 놀라실 맞아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로고가 너무 귀염귀염하지 않았냐라고 네. 했는데 로고까지 손을 대셨어요. 와. 어머 어떻게 이원희 씨 여기 있어요? 맞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어. 순대국밥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오,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박이었잖아요. 이걸 육직이라고 했네. 이름 좋다. 네이밍까지 신경을 써주신 게 정말 야 디테일이 디테일이 살아있어. 미안한데 네. 이거 두 분이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육직이. 자 한번 가보러 가보세요. 첫 번째 소개받은 거 이렇게 네. 느낌으로 봤을 때 네. 와 오늘 인기 장난 아니겠다. 장난 아니죠. 날씨가 더 따사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네. 두 번째 인천하면 또 닭강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와 우리 네. 또 닭강정을 봤더니만 어머나 왜 밥만 줬어? 자 밥만 드린 거 같죠? 왜 밥만 줬어? 반하지 마세요 또 있어요. 야 우리가 드렸던 조언을 네. 이 사장님이 정확하게 받아주셨어요. 시장이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전 좀 무서워질 것 같아요. 무서운 상대, 무서운 상대. 그래서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큰 제품을 기대합니다. 네. 자, 마지막. 마지막. 쑥단자. 쑥단자. 네. 비주얼만 보면은 석천이 형 머리 10개가 모인 것 같은 약간. 아, 이게. 이게 너무 좋은 게 흔하지가 않아요. 맞아. 그냥 내가 뭐 사고 싶다고 해서 요 앞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퀄리티의 그 떡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특이해요. 떡도. 그렇죠. 네.